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백수 5명, 열심히 일한 건강한 근로자 1명,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백수 5명으로 하겠습니다. 백수천에 펜타키어. 뽕빵? 그래서 오늘 할 게임은 이제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임이고요.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두 개의 갈림길에 기차가 서 있는데 그 한 명을 죽일지 다섯 명을 죽일지 약간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시체는 사람이 아니야. 시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0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차 문제란 방차와 그 선로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기반으로 한 윤리하게 사고 실험입니다. 본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 사람이 희생되지만 행동하면 한 명이 희생하여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사고 실험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쪽을 희생해야 할까를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일정대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 한 명 대 일정에 없던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 다섯 명. 님들은 1번인가요? 저는 다섯 명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이 다섯 명이 본인들 스스로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정이 없잖아요. 시켰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쵸? 누군가가 이 사람들한테 일정이 없던 작업을 해라 라고 시켰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정대로 작업하고 있는 사람이 좀 더 불쌍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 강제로 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왔을 수도 있는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정에도 없던 추가 근무를 한다고. 아니, 일정대로 작업하고 있는데 죽는 것보다는 일정이 없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하는 게 덜 불쌍하지 않을까요? 일정 없는데 일하는 거면 더 슬픈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 스스로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본인들의 선택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선택을 존중해줘야죠. 어떤 미친놈들이 일정에도 없는 특근을 하니 탑이야.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 어느 쪽을 희생해야 할까니까 일정에 없던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 다섯 명을 하겠습니다. 얍! 뿜뿜. 어! 간다! 어! 오! 씨! 다섯 명을 죽였어. 저 잔인한데? 어떤데? 58%가 이걸 선택했어. 나이스. 다음. 나는 바로 상사. 왜냐면은 일정이 없던 야근이 더 불쌍하니까. 상사천에 슥! 착! 강호? 다음! 길을 잃고 신수로 선로에 들어온 어른. 나 이거! 어른 두 명! 아니, 어린이! 어른 두 명으로 어린이 만들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백수 다섯 명, 열심히 일한 건강한 근로자 한 명,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백수 다섯 명으로 하겠습니다. 백수천에 미안하다.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근로자 한 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백수가 우리나라 경제를 굴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 한 명,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 다섯 명. 나 이거 미안하다. 아니, 왜냐면은 이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안. 애는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아기를 버린 부모 두 명, 노인을 버린 가족 10명. 나 여기. 이 새끼는 그냥 아기가 싫음. 노인 공경을 못함. 아니, 우리는 그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노인 공경을 해야 하는 그건데 너희는 보호해야죠. 이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의 친구라면 당신이 모르는 사람. 아니, 당연히 이거는. 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친구 살려야지. 난 내 친구가 중요해. 아니 난 내 친구가 중요해. 당연히 이거는 모르는 사람 아닐까? 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의 친구 한 명, 당신의 친구보다 월등히 뛰어난 인재 한 명. 미안하다. 이 사람이 초전도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를. 이 월등히 뛰어난 인재가 이 세상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나 이걸 골랐어야 했는데 잘못 골랐구나. 초전도체 만들려고. 저 잘못 골랐어요. 바로 죽이는 거 보소.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제 본능이 시켰나 봅니다. 전 친구를 살리겠습니다. 다음. 똥마카레 크레마똥. 저 이거예요. 아, 일단 왜냐면은 카레는 일단 카레잖아요. 카레는 일단 카레인데 크레마똥은 똥이에요. 자, 이게 주어가 뒤에 붙어있잖아요. 카레냐 똥이냐 이거잖아요. 절대 똥은 못 먹어요. 어떻게 먹는데 이거. 그래, 이거 먹으면 병 걸려 죽어요. 다음. 900억 원 평범한 사람 한 명. 900원은 좀 센데.
아, 900원은 좀 센데. 아, 씨. 가식 아니에요. 가식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900억을 저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900원만큼 시켜 먹겠습니다. 내가 널 위해 900억을 포기했으니 900억을 벌어서 나에게 줘라 이래야지. 좋다. 그게 맞는 듯. 귀중한 문화유산 유적을 파헤치는. 아, 당연히 이 도굴꾼. 어, 근데 나는 도굴꾼인데? 뭐지? 잘 가고. 아니, 난 지켜야지. 아니, 전 지켜야죠. 동료는 지켜야지. 동업자 살려. 다음. 탈출 우주선 개발자 1명, 탈출 우주선 개발자의 가족 3명.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개발은 해야지. 가족 3명이 개발해줄 거야? 개발은 해야지. 아니, 개발해야죠. 다음 보겠습니다. 인류의 다양한 오락이 저장된 정치. 희생된 사람들의 기억이 저장. 당연히 오락보다는 이게 맞지. 기려야죠. 오락보다는 기리는 게 맞아. 희생을 왜 잊어요? 아니, 희생을 왜 잊어요? 희생해준 건데. 지금 방금 전에 있던 사람들도 저를 위해 희생해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기억해야죠. 어, 끝났다. 결과 나오나 보다. 맨 끝까지 왔어. 어떻게 되는 거임? 일정대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 한 명. 일정대로 됐네요. 덕분에 살았어요. 일정이라도 잔업을 가면 다음 직장은 야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한 건강을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보고 주세요. 고독한 자살 희망자 3명.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그랬어요? 저희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사람 한 명. 저한테 900억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당신의 목숨이 900억 원의 가치입니다. 어, 나이스한데? 나 생각보다 잘했는데? 나 선택 진짜 개잘했는데? 아비야, 근데 우리 이거야. 손에 아기는 한 명도 없네. 이거 뭐냐? 아니, 애는 만들면 되잖아. 사람이 많잖아요. 어른들끼리 사랑을 하고 이제 애는 뭐 전쟁 속에서 또 태어난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트롤리 딜레마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재밌네요. 게임 간단하고 재밌다. 저런 게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